안녕하세요. 파자마 잉글리시의 윤자진입니다. 오늘은 Genesis chapter 2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도 내용이 적지 않네요. 예, 46절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지 3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지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saac had become an old man, 아이색이 old man, 늙은 사람이 되었을 때, and was nearly blind, 거의 눈이 멀었다 이런 얘기죠. He called his eldest son,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eldest니까 가장 서열이 높은 아들을 불렀죠. 이사우를, and said, 그리고 얘기합니다. My son, 내 아들아, yes father, 예 아버님, I'm an old man, 내가 늙은이다. 내가 늙은이다. He said.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I might die any day now. 언제든 죽을지도 모르겠다. Might니까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Do me a favor. 나한테 favor. 호의죠. 예. 호의를 베풀어주겠니? 내 부탁을 좀 들어주렴. Get your quivers of arrows. Quiver는 이거 화살통입니다. 그러니까 arrow는 화살이니까 화살통을 좀 가지고 와서 and your bow. 예. 그 저기죠. 이건 뭐죠? 이거. 예. 활. 활이랑 화살통을 가져와라 이거죠. And go out in the country. 예. 밖으로 나가서 and hunt me some game. 예. 그 게임이니까 그 잡은 사냥물을 게임이라고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것을 좀 잡아다 달라 이런 얘기죠. Then 그리고 나서 fix me a hearty meal. 예. 그러니까 hearty니까 마음이죠. heart. 마음이 담긴 음식을 좀 fix. 여기서는 fix는 이거는 이렇게 음식을 해드리는 거를 fix라고 하죠. 예, 그걸 좀 해주렴. The kind that you know I like. 내가 좋아하는 종류로 부탁한다. 이런 얘기죠. And bring it to me. 그리고 나한테 가져와서 to eat so that. 그리고 나한테 가져와서 먹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I can give you. 내가 너한테 줄 수 있게 해라. 무엇을? My personal blessing before I die. 내가 죽기 전에 개인적인 축복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Rebecca was eavesdropping. 예, eavesdropping은 뭐냐면 슬쩍 듣는 거예요. 예, 슬슬 들었다 이런 얘기죠. 예, as Isaac spoke to his son Esau. 이사우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색이 에서한테 하는 얘기를 다 들었죠. As soon as Esau had gone off. 예, 나가자마자 이거죠. To the country. 예, 밖으로 나가자마자. 예, to the hunt game for his father. 예,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사냥감을 잡으려고 이제 나가자마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이제, Rebecca spoke to her son Jacob. 제이콥한테 얘기를 하죠. 예, I just overheard your father. 너의 아버지의 얘기를 엿들었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뭐 하는 걸? Talking with your brother Esau, he said. 누구랑 얘기해? 너의 형한테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죠. He said. 그리고 얘기했어. 그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 Bring me some game. 예, 그 사냥을 좀 해서 그 먹을 거 있죠. Game. 그것을 좀 가지고 와라. And fix me a hearty meal. 예, 마음이 담긴 음식을 좀 해주렴. So that 그래서 I can eat. 내가 먹고 and bless you. 너를 축복할 수 있게. With God's blessing before I die.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해줄 수 있게. Yeah, now my son, listen to me. 이제 잘 들어봐. Do what I tell you.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를 해라. 이런 얘기죠. Go to the flock. 예, 그, 이제 가축들이죠. 예, 그, 이렇게 기르고 있는 가축들한테 가서. And get me two young goats. 예. 그 염소 두 마리를 어린 걸로 이렇게 잡아라 이거죠. Pick the best, 최고인 것으로 이렇게 뽑아라. I will prepare them into a hearty meal. 예, 마음이 정성이 담긴 음식을 내가 만들겠다. 내가 준비를 하겠다 이거죠. 잡아오면 the kind your father loves, 너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하겠다 이거죠. Then you will take it to your father. 그리고 그것을 너의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라. He will eat and bless you before he dies. 예, 죽기 전에 너한테 그래서 축복을 먹고 축복할 수 있게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죠. But mother, 그렇지만 어머니, Jacob said, 야곱이 얘기하죠. My brother Esau is a hairy man. 털이 많아. 우리 형은 털이 많은데 and I have smooth skin. 예, 나는 미끄러운, 예, smooth니까 이렇게 미끌미끌한 거죠. 예, 그런 skin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죠. What happened if my father touches me?
아버지가 만약에 나를 이렇게 터치 만지면 뭐 어떻게 합니까?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안다 이거죠. He will think. 그가 생각할 겁니다. I'm playing games with him. 내가 playing games with him. 예. 속인다 이런 얘기죠. 가지고 논다, 게임한다, 뭐 이렇게. 너 나를 가지고 게임해? 뭐 그러면 논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나를 가지고 아버지를 놀린다고,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I will bring down a curse. 뭘 가지고 내려오겠어요? Curse, 그러니까 저주가 나한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내가 내려오지 않을까요? On myself, 내 자신한테 instead of a blessing, 그러니까 축복 대신 예 저주를 내리지 아버지가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죠. If it comes to that,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said his mother,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I will take the curse on myself. 내가 그 저주를 받겠다. Take the curse on myself. Now, just to do what I say. 내가 말한 것을 해라 이거죠. Go and get the goat. 예, 그 염소를 가지고 와라. So he went and got them. 그래서 그가 나가서, 예, 가지고 왔죠. And brought them to his mother. 예, 어머니한테 갖다 줬습니다. 예, brought, bring의 과거형이죠. And she cooked a hearty meal. 예, 마음이 담긴 음식을 이렇게 그녀가 이제 어머니가 막 이렇게 한 겁니다. The kind his father loved so much.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 엄마는 뭐 아버지 식성을 잘 알겠죠. 예, 얼마나 맛있는 걸 해다 주겠습니까? Rebecca took the dress clothes of his older son Esau. 레베카가 무엇을 취했죠? 예, dress up clothes. 그러니까 dress up은 옷을 이렇게 입히는 걸 얘기하는데 그 dress up game이라고 해가지고 애들 그 이렇게 여자애들 이렇게 옷 입히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dress up game이라고 하고 dress up doll 예, 그런 그 인형들을 뭐 dress up doll이라고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princess dress up 예, 그래가지고 그 옷 입히는 거 프린세스가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 옷 입히고 그런 게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드레스업이라는 말은 어떤 이렇게 제대로 차려입는 걸 드레스업이란 말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드레스업 클로즈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예. 정장이라고 얘기하네요. 이렇게 좀 정식적으로 입은 옷 그런 것들을 딱 가지고 옵니다. 그의 older son 이사. 예. 그러니까 설정 elder라는 말도 쓰고 older라는 말도 쓰죠. older는 나이가 더 많다는 얘기고 elder는 서열적으로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사인데 더 늙은 아들 예, 이사의 옷을 가지고 옵니다. And put them on his younger son Jacob. 제이콥한테 put them 입히죠. 예, she took the goat skin and covered his hands and the smooth nape of his neck. 그가 무엇을 가지고 오죠? goat skin. 예. 양의 그 가죽 그 겉에 이렇게 양의 이제 털이 많겠죠? 예, 그거를 가지고 covered his hands, 예, 손을 이렇게 cover 시키고 그리고 smooth nape of his neck. 여기 이 neck에 이 뒤에를 nape란 말 여기 부분을 nape라고 하거든요. 예, 요 smooth 여기 부분이 만들만들 하니까 거기도 이제 덮은 거예요. 이제 이 손도 만져보고 여기도 만질 거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딱 한 겁니다. Then she placed the hearty meal. 예, placed라는 거는 위치시켰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음식이 다 돼가지고 딱 위치시켜서 And she had fixed 그녀가 만든 거죠. 예, 그리고 and fresh bread 예, 이제 신선한 빵도 she'd baked into the hands of her son Jacob. 예, 그녀가 예, bake 예, 빵을 구운 거죠. 그 신선한 빵도 그 제이콥의 손에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He went to the father 아버지한테 가죠. 그리고 said 얘기합니다. My father 아버지 yes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He said Which son are you? 어느 아들이냐? 이런 얘기죠. Jacob answered his father. 제이콥이 아버지한테 대답을 합니다. I'm your first son, Esau. 첫 번째 아들, 이사입니다. I did what you told me. 당신이 얘기한 것을 내가 했습니다. Come now, 이제 오십시오. Sit up and eat up my game so you can give me your personal blessing. Sit up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sit down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앉으니까요. 이렇게 아래로. 근데 sit up은 이렇게 누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딱 이거 sit up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 거죠. 예. 아버지가 누워 있죠. 예. 그래 가지고 누워 있는데 이제 이렇게 몸을 일으키셔서 and eat up my game. 예. 나의 그 사냥으로 잡아온 그 동물들을 게임이라고 하죠. 그것을 먹으세요. So you can give me personal blessing. 개인적인 blessing 축복. 예.
그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Isaac said, 아이색이 얘기합니다. So soon? 그렇게 빨리 가져왔어? 예. 갔다마자, 잡아와라 그러자마자 바로 온 거죠. 예. 음식해가지고 바로 왔으니까 너무 빠른 거죠. 예. 이렇게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How did you get it? 어떻게 얻었지? So quickly? 그렇게 빨리? Because God cleared the way for me. 하나님께서 clear 이런 건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 방법을, 예, 그 길을, 그러니까 그 길을 갖다가 깨끗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거죠. 나를 위해서. Isaac said, 아이색이 얘기합니다. Come close, 가까이 오너라, son. Let me touch you. 내가 좀 만져보자. Are you nearly my son, Esau? 너 정말 내 아들 이서 맞냐? 목소리가 아니죠. 예, 그 뒤에는 얘기 나오지만. So Jacob moved close to his father, Isaac. 아이작에 가까이 이제 갑니다. Isaac felt him. 아이작이 눈이 멀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만져볼 수밖에 없죠. 그를 felt him. 그를 느낀 거죠. And said, 그리고 얘기합니다. The voice is Jacob's voice. 예, 야곱의 목소리인데, but the hands, 손이 are the hands of Esau. 이사의 손이구나. 이런 얘기죠. He didn't recognize him.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Recognize, 알아채는 거죠. 예, 누군지 알아채는 걸 recognize라고 합니다. Because his hands were hairy. 예,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goat skin이 덮여 있으니까, 아, 이게 이사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Like his brother Esau's. 이사랑 똑같이 이렇게 hairy 하니까, 예, 털이 막 털복숭이죠. But as he was about to bless him. 예, 그럴 때 이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Blessing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he blessed him. 이렇게 딱 눌러야죠. 예, 축복을 할때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You're sure? 너 정말 맞아? You're my son, 이사. 이사 맞아? 내 아들 이사 맞아? Yes, I am. 예, 맞아요. 이런 얘기죠. Isaac said. 아이색이 얘기합니다. Bring the food so I can eat of my son's game. 이제 뭐,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라. 그 네가 잡아온 게임, 예, 그 사냥물을 잡아온 거를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예, 음식을 가져오고, and give you my personal blessing, 내 개인적인 그리고 축복을 주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Jacob brought it to him. 예, 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And he ate. 그리고 먹었죠. He also brought him wine and he drank. 예, 와인도 가져와서 와인이랑 같이 이렇게 goat meal. 예, 그거를 먹는 겁니다. 예, 이제 어떻게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지, 예, 궁금하시죠? 예, 이서는 이제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예, 참 이야기가 참 흥미진진해집니다. 다음 시간에, 예, 좀더 자세히 보고 두 번에 걸쳐서 하면 될것 같네요. 예. 어떻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더 재밌는, 예, 이서가 과연 야곱이 그러는 걸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세요.